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새로 생긴 파크 리뷰를 하러 충남 예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 충남도청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파크가 이렇게 완공이 됐다고 해서 한번 리뷰를 하러 와봤습니다. 그럼 한번 파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충남도청 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파크가 스케일이 꽤 크네요. 물론 아주 큰 건 아닌데 중상급 정도 되는 파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근차근히 여기 둘러보면, 이쪽 반대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는 다 뱅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뱅크로 싹 구성이 되어 있고 높이는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질은 전부 다 시멘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경을 쭉 보면 이렇게 보울과 미니아프, 뭐 박스레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파란색, 하늘색 라인 쪽으로 한번 먼저 여기 작은 박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뱅크와 레일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레일은 한 무릎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높이가. 그리고 뱅크가 이렇게 위에는 또 저 레일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쭉 가면 뱅크로 올라가서 미니 하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프 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니 하프긴 하지만 볼처럼 쓸 수 있는 하프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쿼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높이는 한 1.2나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하프 쪽으로 올라가서 쭉 이렇게 보면 이쪽에 입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이쪽으로 걸어서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울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울이 면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고, 뭐 약간 말리포 보울파크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근데 가운데는 뭐 볼케이노 같은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높이는 낮은 부분은 한 1.2m? 커터랑 거의 높이가 비슷하네요. 낮은 부분은 커터랑 비슷하게 한 1.2에서 1.3. 그리고 조금 높은 게 저쪽에 있는 게 한 1.4? 뭐 1.4 이렇게 쭉 가다가 한 1.5, 1.6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볼 끝쪽을 보면 작은 펌박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높은 박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래서 높이가 허벅지에서 더 지금 이렇게 다리를 들었는데 무릎을 맞추면 저기 저만큼이 남죠. 한 20cm. 그러니까 허벅지 한 끝부분 가랑이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아요. 가랑이 정도 되는 높이 시작되는 부분은. 그래서 아마 BMX도 조금 걸기 좋고, 더블팩으로 걸기도 좋고, 여기 경사면은 여기 아래쪽 뱅크면이 낮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높은 박스는 BMX나 어그레시브 요런 종목들이 타기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한쪽은 레지로 돼 있고 한쪽은 레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도약 부분은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사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거는 부분은 좀 낮아지고, 이렇게 돼서 스케일이 여기는 박스 레일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싱글 레일이, 와, 이것도 거의 가랑이 정도 오는 높이네요. 한 170 정도 기준으로 가랑이 정도의 높이가 오고, 여기는 계단이 있어서 계단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타셔야 할 것 같고요. 착지를 하면 저기 반대쪽 뱅크 부분이랑 여기 박스랑 살짝 어긋나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격이 또 여기 플랫 바닥면이 좁아서 그런 게 있고, 박스레일 끝쪽에 오른쪽에 보면 스파인이 두 개가 있는데 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윗부분은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레일이 하나 조그만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웨이브로 돼 있고, 이렇게 커터로 한 1.5m 커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아마 여기서 뭐 바로 뛰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다 레지 부분을 마감을 해놔가지고 그라인드는 거의 웬만한 곳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파크를 둘러봤고요. 아직 여기 화장실도 문이 잠겨 있고 뭐 개수대도 없고 이런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리도 멀어서 아마도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와서 놀고 가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그냥 간단히 왔다 갔다 라이딩만 좀 해보고, 웨이브 면이나 이런 마감들에 대해서 살짝만 리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여기 뛰는 거는 진짜 괜찮네, 출발이. 일단 여기 조그만한 박스 점프대를 뛰어봤는데 여기서 출발하니까 생각보다 잘 뛰어지고, 면도 경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아요. 일단 잘 못하는 친구들도 여기서 이제 좀 연습을 할 수 있다. 잘 타는 친구들은 스파인 넘어가지고 저쪽을 뛰면 박스 점프대처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 아프 쪽을 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하프인데 볼 어떻게 보면 하나만 뚫려 있는 여기가 안 좁아서 힘이 안 들어. 그렇죠. 힘이 안 들어. 와, 되게 좋네. 저절로 붕 떠지고 붕 떠지네. 그리고 여기가 안 좁아서 좋아. 생각보다 괜찮은 대기하는 부분이 좁지도 않아서. 와, 되게 잘 떠진다. 여기서 이거잖아. 그지? 우! 세게 뛰면 되겠다. 넘을 수 있어. 지금도 충분해, 속도가. 와, 이게 타보니까 면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말리포보다도 면이 더 균일하고, 그래서 되게 잘 뛰어져요. 면 만나는 부분도 그렇고,
이쪽은 약간 스파인처럼 볼케이노 부분, 여기를 약간 스파인처럼 반대쪽에서도 아마 세게 뛰면 충분히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아직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살짝 뛰어봤는데 속도도 잘 나고 높은 부분을 잘 이용해서 속도를 땡기면 충분히 여기서 뭐 에어 하고도 턴다운 뭐 이런 거 하면서도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지금. 와, 잘 만들었다. 확실히 말리포 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호를 디자인을 해보니까 좀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사실 스쿠터로는 아직 저희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외국 프로 애들 오면 이거 무조건 타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좀 타봤는데 여기도 아마 스파인도 여기 쿼터에서 출발하면 그냥 바로 넘어갈 것 같아. 여기서 펌핑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드랍인만 해도 그냥 바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지금 여기가 플랫면이 길어 보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여기 기물들을 타봤을 때 느낌으로는 여기 그냥 쉽게, 아주 쉽게 반대쪽도 그냥 뱅크에서 내려와도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크를 하나씩 타봤는데 확실히 이 바닥과 기물 간의 이음 부분 요런데 이질감도 없고 충격도 없어서 되게 좋고요. 바닥도 우레탄이긴 한데 그렇게 먹지도 않고 적당히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조금 살짝 아쉬운 건 이 밝은색 페인트 때문에 지금 해가 지는 역광에서는 눈이 부셔요. 약간 그 점 빼고는 페인트 칠한 부분도 미끄럽지 않고 지금 봄인데도 황사나 뭐 미세먼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요 정도 그립감이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서울에서 좀 멀다, 그거 하나고 이쪽 충청도 서산 뭐 예산 뭐 당진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로 와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아직 화장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고 개방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도 없고 그리고 조명 시설이 없어요. 여기 가로등은 있는데 가로등은 주변에 이렇게 있지만 가로등 높이가 높지가 않아서 야간에는 이용을 못한다.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또 공원으로 지금 돼 있어서 아마 봄, 가을에 습기가 많이 찰 거예요. 뭐 저녁 때는 이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충남도청 주변에 신도시에 있는 수암 체육공원 파크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